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여당의 상임위 복식이 아니라 복임 전입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말이었는데요. 야당은 히틀러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의회 역사상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야당을 해산한 히틀러 시대와 뭐가 다를 것이 있느냐고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어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상임위 강행을 쿠데타에 비유했고 동행한 박대출 의원은 히틀러 시대를 거론했는데요. 잠시 후 1부에서 통합당 김기현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거를 메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순 수준으로 생각해서 상대방이 울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제 잘못이 뭔데 도대체. 머슴처럼 일했다. 배우 이순재 씨 매니저의 말이었습니다. 어제 SBS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순재 씨는 보도 내용의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짚어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대내외적인 갈등과 경고에 귀를 막은 채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홍콩에 대한 감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상무부는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홍콩 이슈를 통해 미중 갈등이 또 한 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중국 현지 우석은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코로나 환경에서 진짜 온 힘을 다했어야겠고 간호사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요구를 하면 이제 그거 귀찮아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코로나 검사를 안 해준다거나. 지금 가장 바쁜 분들, 의료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입니다. 이분들이 현재 거리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들어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3부에서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우지영 간호사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고요. 4부 박병과 김판 코너에서는 수사 심의 논란 등 검찰 수사와 재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 두 법조인과 짚어보겠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어제 저희와 인터뷰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독식이 아니라 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독식이든 독임이든 거대 여당의 17개 상임위원장 차지는 현실화됐고요. 여기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국회 일정에 당분간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의회 역사상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국회 상황을 이 한마디로 정리한 통합당의 사선 중진 김기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SNS를 통해서 입장문을 또 밝히셨던데요. 독재 쿠데타가 감행됐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원구성 협상. 예, 이번 그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제가 그동안 뭐 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의회 쿠데타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정치판에서 벌어진 슈퍼 갑질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여당은 현재 그 야당 우리 그 미래통합당을 파트너로 혹은 카운터파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방멸의 대상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탱크를 가지고 깔아뭉갠 그런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국회가 지금까지 개원해서 운영해온 역사 중에서 53년 만에 상임위를 강제로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배정을 했습니다. 이게 반세기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국회의원을 상임위원을 위원회를 강제징용하듯이 뭐 일제가 강제징용하듯이 이렇게 배정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테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는 거고요. 상임위원장을 지금 그 여당이 전체 다 독식한 것은 33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예. 민주화 조치가 된 다음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후한무치한 짓을 이번에 여당이 한 거죠. 예. 이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서 배정을 했던 그 전례는 다른 사람도 아니로 바로 지금 여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그 선배로 모시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할 시절에 만들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협치와 대화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해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양보를 받아내면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상임위원장의 의석수에 따른 배정 문제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자기들이 다 독차지한단 말이죠. 조금 전에 그 뭐 저기 정청래 의원이 독식이 아니라 독임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는데 그 자체가 글러먹은 겁니다. 예. 독임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국회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회는 독임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독임제는 그 행정부처가 청와대가 하는 거고요. 국회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서로 논의를 해서 의논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지 혼자서 다 독임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예.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상임위를 의석수대로 배분하지 않고 뭐 88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인데 그런데 그 민주당은 11대 7 안을 제안했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은 거기 반대했고 결국은 그러면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법사위원장 자리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이미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계속 그동안 차지해왔습니다. 예. 이게 그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의석수에 따라 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중에서도 국회의장이 소속된 소속되었던 정당하고 법사위원장이 소속된 정당하고를 달리하면서 여야 간에 서로 일정한 부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켜온 겁니다. 물론 뭐 국회의장의 권한이 10이라 그러면 법사위원장의 권한은 1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 예. 그런데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이 우리 야당이 달라고 한 것도 원래 야당의 몫입니다. 그걸 강제로 강탈해 간 겁니다. 강도질에 간 거죠. 예. 그래서 강도질에서 뺏어간 다음에 이거 빼앗아가놓고 그거는 없는 걸 하고 그 뭐 그 나머지는 나머지 나눠줄게 뭐 떡국물 나눠주듯이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야당을 도대체 야당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박멸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국회를 무슨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뭘 우리의 몫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데 그걸 빼앗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예.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주말에 합의를 시도할 때 민주당 쪽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뭐 집권하는 쪽에서 가지고 가자 이렇게 안을 냈고 가합의가 됐는데 결국은 추인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거 협상하는 사람 따로 있고 결재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그 이게 뭐 후반기를 집권 여당에서 그 법사위원장을 맡자고 하는 예. 자체가 틀려먹었습니다. 예. 법사위원장은 원래 야당 몫이라고 하는데 집권 여당 소속된 사람이 가져가면 여당 몫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국회의 그 협치의 정신을 그거는 몰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주장 자체가 매우 그 꼼수 같은 주장이라는 말씀이고요. 예. 또 두 번째로 그 방금 뭐 지금 김종인 위원장하고 뭐 이런 말씀을 여당 쪽에서 했다고 하시는데 예. 국회는 그 원내대표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뭐 우리 비대위원장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도 함께 수없이 의원총회를 하면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원내대표가 그 의중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인데 우리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주고받은 걸 갖고서 뭐 그걸 뭐 따로따로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남의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이해찬 대표가 저기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원구성 협상 빨리 못하면 그 김태년 원내대표 책임이다. 뭐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그쪽에서 자기들 그 협상권과 결정권이 분리된 구조죠. 예.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아니고 의원들 전체 생각이었다. 이 말씀이네요.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의원총회를 수시간씩 계속했습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고요. 예. 계속해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의견을 모았는데 우리가 우리 뭐 그 달라고 남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고유의 법사위원장 그것을 20년 넘도록 지켜온 국회의 전통 법률 불문율인데 그걸 깔아뭉개면서 여당 이렇게 뭐 독자적으로 뭐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해나간다면 이거는 국회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니까 원상복구에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던 거죠. 예. 그런데 결국은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뭐 이렇게 됐는 건데 뭐 의원님 말처럼 법사위원장이 야당을 가져간다. 뭐 관행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갖고 가버리는 바람에 이거를 다시 내놓기도 민주당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야당이 11대 7 안을 받아들여서 국회를
국회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장제원 의원도 그런 얘기 한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 의견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어느 것이 정답인지 여부야, 뭐, 1, 2, 3, 4, 1, 1, 2, 2냐, 이렇게 묻는 사안은 아니니까. 예. 누구의 의견이 옳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예. 당내 다수의 의견은 야당의 존재 자체가 무시당한 상태에서 어떻게 협치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겠냐는 쪽이 많았고요. 특히 그 단순하게 뭐 상임위원회 우리 거 빼앗아간 다음에 나머지 너희들 우리가 여당이 나눠주는 거 갈라먹으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적어도 이 그거 그렇게 해서 우리 것을 빼앗아갔으면 국정조사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그 우리 쪽에서 국정조사 요구했던 것이 다 무시되고 예. 그냥 뭐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뭐 그 시민단체들 보조금 그 부분만 여당 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어디까지 제가 뭐 저는 전해드린 사실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대북 외교에서의 이런 굴종적인 모습 어쩌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모습들에서 국정조사는 최소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거마저도 안 받겠다 그러면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냐 예. 안고 없는 찐빵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대북 문제도 국정조사 하자고 제안했는데 여당이 거절했다 이 말씀이죠.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앞으로 야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지금은 일단 국회를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만 이걸 계속 이어갈 수도 없고 보이콧 혹은 또 장애투쟁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부여받았고 국회에서 활동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활동을 당연히 할 겁니다. 또 예. 그것이 우리가 야당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여투쟁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당연히 국회에서 활동을 할 것이긴 합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마음대로 그냥 단독 소집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다 수용할 수 없으니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여당 측과 국회의장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심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경심사는 뭐 여당이 지금 추경 때문에 급하다고 막 얘기했다는데 예. 추경의 내용도 보면 알바자리 뭐 잔뜩 만들어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세금으로 자리 만든다는 것인데 뭐 그것도 그렇다 치더라도요. 지금 추경 심사를 했는데 보니까 뭐 과방위 같은 경우는 7분 만에 그 심사를 마쳤대요. 예. 어떤 상임위는 64분 만에 심사를 마쳤다고 하고요. 예. 무려 35조짜리 추경 예산입니다. 이거 그냥 빌어듣고 세금 모아가지고 만든 돈인데 예. 아, 7분 만에 추경을 처리했다고요. 아, 이런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막 국회를 없애버리시죠. 무슨 심사를 하면 7분 만에 뭐 상정합니다. 통과되었습니다 하면 7분 걸릴 텐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무슨 여당이 그 정당이 맞냐 국회가 맞냐 하는 생각을 하죠. 저희들은 예. 정말 실력을 가지고서 끈기 있게 열정을 가지고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정밀하게 들여다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7월 3일까지 심사를 끝낸다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졸속으로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뭐 오늘이라도 추경심사에 미래통합당이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추경 심사가 지금 3일 만에 다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 35조를 3일 만에 무슨 제대로 처리를 합니까? 예. 그게 무슨 뭐 기계도 아니고요. 내용도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오늘 정의당 의원을 경우에는 기재위원회에서 추경 심사를 참여 못 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기재부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보고조차 못 받았는데 무슨 심사를 하겠냐고 하면서 정의당 국회의원이 거기 현장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렸다고 하는 얘기 기사도 봤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추경심사를 국회에서 받겠다는지 정부의 의지 자체가 걸러먹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건 17개짜리 뭐 장관 출신으로 배정을 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또다시 미래통합당과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거든요. 만일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을 다시 제안하면 응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혹시? 글쎄 뭐 이 정치 현안에서 가정을 뭐 전제로 해가지고 답변하는 것 자체는 옳지도 않고 그쪽에서 그런 제안을 해온 적도 없기 때문에 예.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쪽에서 지금 장관 바로 전직 장관을 그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배정을 해놨던데 예. 아니 본인이 그 심사의 대상이잖아요.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국정감사의 대상인데 조사를 받는 대상이 조사를 한 주체 위원장이 되어 있으니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국회입니까? 아니 국회를 완전히 뭐 거수기로 취급하는 거지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는
답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고. 아니 그쪽에서 뭐 예. 제안 자체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 언론의 분석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예. 그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3위로 급부상했던데 뭐 의원님도 기사를 보셨을 테고요. 그게 뭐 윤석열 총장이 뭐 민주당 대선 후보군으로 분류되지는 않을 테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 사람도 아니고 우리 당에 추천한 예, 예. 사람도 아니고 예, 예. 오히려 우리가 반대하고 저쪽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예. 우리 따진다면 민주당 사람인지 우리 당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3위로 급부상하는 것은 결국은 이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예. 현 정권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예. 오히려 지금 윤석열이가 제대로 견제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현 정권이 말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웃기는 거다. 잘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총장을 갈아치우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한다니까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다. 말로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가 그 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의원님 그런데 이제 대선이 뭐 2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야당 후보군의 여론이 그 여론조사 지지가 너무 적게 나온다. 이거 좀 미래통합당 쪽은 걱정이 한편으로 되기도 하겠어요. 많이 걱정이 되죠.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 걱정이 되고 야당의 유력한 후보가 빨리 등장해서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당이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저희들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더 절치부심하면서 좋은 후보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경제 배도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이야기부터 해보죠. 사찰 관련 집단 감염 여파로 광주에서도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43명이 늘어서 누적 1만 2,800명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휴일 이틀간에 이제 합계 113명을 기록하면서 이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4월 초 이후에 가장 큰 증가폭이었는데 월요일이었던 어제 42명 좀 내려간 데 이어서 오늘도 40명 초반대를 유지하긴 했습니다. 지역 발생이 23명, 해외 유입이 20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스러운 게 이제 광주와 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확산세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수도권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 뭐 대전이나 광주 다른 지역에서도 연일 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광주 동구에 있는 광릉사 사찰 이 관련해서 주지 승려 신도 등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낮 기준으로 확진자와 접촉했던 2명까지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서 누적 확진자가 총 14명이 됐고요. 대전에서도 이제 방문 판매 업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에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 이어져서 총 그 방문업체 네 곳 관련 확진자가 78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 어머니와 그 초등학생, 중학생 두 아들이 한꺼번에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대전 시내 어린이집 1203곳이 모두 휴원을 했고 뭐 해당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하기도 했고요. 부산에서도 40대 확진자가 나왔는데 확진 받기 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운대에 있는 일반 음식점, 주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가 돼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종교시절 관련해서 그동안 교회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왔고 사찰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사찰까지 나오니까 예. 그 종교시설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조금 더 강화한 어떤 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네. 수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역당국은 아직은 현 의료체계로 감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검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윤태우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이제 현재 상황은 거리두기 1단계인데 2단계로 갈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거나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 그때 2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상당히 높고 지역 발생은 30명 내외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방역당국 측은 전 세계적인 유행 상황인 만큼 확진자를 0명, 제로로 만들기는 어렵다.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억제해 나가는 것이 방역의 방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결국 다 가져갔는데 미래통합당의 비판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좀 전 일부에서도 인터뷰가 있었는데 오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뭐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이 일당 독재 국가가 됐다.
대통령, 언론, 검찰, 사업부, 뭐 국회 관련까지 몽땅 차지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집권 세력의 오만과 일당 독재를 견제하고 실정을 국민한테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이제 장관을 거쳤던 의원들이 바로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파렴치하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문체부 장관 지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됐죠. 농림부 장관을 지낸 이계호 전 장관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장관을 했던 기간도 국회 감사 대상이고 비판 대상인데 이제 아예 이제 국회 위원장이 상임위 위원장이 되면은 자신이 장관했던 기간을 감시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곳곳이 파괴되는 심각한 상황인데 국민들께서 이 점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 살짝 김기현 의원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장관 출신의 의원들을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힌 것은 다시 협상할 때를 대비해서 뭐 카드로 냈을 예. 가능성도 미래통합당이 국회로 들어온다면은 재협상해서 그 11대 7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회의도에서 뭐 그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이제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민주당 측에서 협상 결렬의 이유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지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제 어제 통합당을 가리키면서 저쪽은 창고 일어나가 안 된 것 같다라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경향을 한 발언이었죠.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합의안이 부결된 거는 김 위원장이 과도하게 원내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직격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어제 굳은 온평으로 통합당 허위 사실로 내부 분열까지 획책하는 여당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사실 호도가 지나쳤다라고 지적한 데 이어서 오늘도 조용 원내대표가 파렴치하게 지도부 이견질까지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의원의 이제 뜻에 따라 협상할 수 없다 파기한 거지 결코 지도부 간 견해가 달라서 한 게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예. 오늘 나온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홍준표, 황교안, 오세훈 등을 제치고 전체 3위에 올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위가 이낙연 의원이고 맞습니다. 2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3위가 윤석열이에요. 맞습니다. 3위가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네. 10% 놀라운 넘는 수치. 오늘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또 이낙연 의원의 선호도가 전달보다 3.5% 포인트 떨어졌고 이재명 지사는 조금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윤 총장이 리얼미터 조사 대상에 이번에 처음 포함되면서 10% 이상으로 대비를 해서 오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5.3%,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4.8% 이거밖에 안 되는데 두 배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지만 지금 야권에서 워낙 여권에서 윤석열 총장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여당과의 대립 구도가 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여권과 대립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권 후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어렵죠. 예. 야권 후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야권 후보로 보는 게 지금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야권에서 또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낸 대선 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 대안처럼 이거를 가져간 거 아닌가. 그리고 리얼미터 측 같은 경우도 윤 총장이 모른 무응답 같은 유보층과 홍준표, 황교안, 오세훈, 안철수 등 범보수 야권 주자의 선호층을 흡수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낙연, 이재명과 함께 삼강 구도가 형성됐다. 라고까지 분석을 했는데 뭐 연일 여권이 때려주니까 자연스럽게 야권의 대표주자가 되는 좀 특이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그 여론조사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높은 수치가 나와서 나는 빼달라고 정치에서 빼달라 해서 뺐잖아요. 윤석열 총장도 자기를 빼달라 그랬는데 여론조사 회사에서 빼달라고 한 사람을 굳이 자꾸 넣는 이유는 뭡니까? 뭐 아무래도 20%가 나왔다라는 거는 뭐 그만큼 국민의 이게 있다라는 걸로 뭐 아마 뭐 핑계 해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본인이 빼달라고 하는 사실 넣는 거는 뭐 도의적으로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여론조사 입장 여론조사 회사 입장으로서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다른 얘기 봅시다. 배우 이순재 씨가 전 매니저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예.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보도가 되면서 오늘 종일 좀 시끄러웠는데요. 처음에 이제 원로 배우 A 씨의 전 매니저 김모 씨의 폭로 인터뷰가 보도되면서 판문이 일었는데 이 원로 배우 A 씨가 이순재 씨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고요. 일단은 이 전 매니저라는 김 씨가 두 달 동안 매니저로 일하면서 주말을 포함해서 단 5일밖에 쉬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평균 주 55시간 넘게 일했지만 휴일 또는 추가 근무 수당이 없었고 뭐 기본급으로 월 180만 원 받은 게 전부였다.
그다음에 뭐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4대 보험 등을 이 이순재 씨에게 요청을 했다가 오히려 이제 기획사 대표한테 주의를 듣고 부당 해고로 이어졌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쓰레기 분리수거나 뭐 생수통 운반이랄지 신발 수선하는 거랄지 이런 약간 이순재 씨 가족이 허드렛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 이순재 씨 부인의 녹취록도 등장을 했던 상황입니다. 예. 이순재 씨의 해명이 나왔을 텐데요. 일단은 아내가 사적인 일을 시킨 것 등은 일부 인정을 하고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SBS 보도는 과장된 편파 보도라는 입장인데요. 이순재 씨는 이제 사적인 일을 시킨 건 잘못된 부분이니 인정하고 사과하겠지만 전날 보도는 과장됐다. 아내가 힘든 게 있으면 부탁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약속 시간에 늦지 말라고 지적했는데 그런 게 겹쳤던 것 같다. 뭐 자기는 한 번도 사람을 잘라본 적이 없고 막말한 적도 없다. 뭐 머슴살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요즘 세상에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 전 매니저라는 김 씨가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대요. 그래서 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결론을 보고 조치할 건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순재 씨의 다른 또 전 매니저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이순재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 전의 매니저를 1년 반가량 했다라는 예. 사람이 이제 자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이 SBS에서도 코멘트가 나왔었어요. 배우 지망생인 전 매니저라고 코멘트가 나왔었는데 이게 자기 같으니까 이게 자신으로 보이는데 나는 그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뭐 허드렛 일까지 시켜서 너무 악에 바쳤다라는 게 나왔었는데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이제 아무래도 연로한 두 분만 생활하다 보니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뭐 생수병이나 무거운 물건은 제가 당연히 옮겨드렸고 지금을 오가면서 분리수거를 가끔 해드린 것도 사실이긴 하다. 뭐 하지만 뭐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무거운 물건 들어드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기는 이게 노동착취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순재 선생님이 누굴 머슴처럼 부리거나 부당하게 대우할 뿐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이순재 씨를 감싸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해보죠. 예. 내일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도 비말 차단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고요. 예. 초고속 인터넷이나 인터넷과 결합한 IPTV 유료 방송을 다른 사업자로 변경할 때는 기존 사업자에 별도로 해지 신청을 안 해도 되네요. 예, 내일 7월 1일부터 바뀌는 것들인데 일단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비말,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판매를 일제히 개시를 합니다. 롯데마트는 장당 400원짜리 16만 장을 순차적으로 판매한다고 하고요. 뭐 이마트도 장당 500원. CU 편의점들도 이제 일제히 판매 나서는데 CU는 600원짜리. 뭐 세븐일레븐도 같은 가격에 예. 판다고 합니다. 지금 예. 라디오로 듣는 분들은 안 보실 때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는 이게 딱 인증을 받은 건지 아닌지 생긴 게 아주 비슷해서요. 예. 예. 이런 식의 예. 이제 그 두꺼운 예. 마스크 말고 가벼운 마스크. 예, 그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배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홍콩 상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속전속결로 제정했죠. 내일 7월 1일부터 질 걸로 보이고요. 중국 환구시보는 홍콩 보안법이 홍콩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어떤 법적 권리도 박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만 벌써부터 중화권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일명 블랙리스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1호 체포 대상으로 조슈아 옹이 거론되고 있죠. 중국 산동대 객자 교수인 우수근 교수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례적으로 초고속 처리에다가 이 법 과정도 보통과 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원래대로라면은 몇 번에 걸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음에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통과돼야 됩니다만 이번에는 지난 회의가 끝난 지 단지 8일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예.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상징적 의미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중국이 7월 1일 홍콩으로부터 반환된 지 2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월 예. 1일은. 예.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홍콩의 2차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 전에 시행시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한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홍콩 입법회 선거를 고려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콩 입법회는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되는데
올해 9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대로라면은 9월 6일 전에 법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콩 입법에서 반중파들이 승리해서 그 홍콩 입법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은 홍콩 보안법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통과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초고속으로 통과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홍콩이 반환되면서 약속했던 50년 동안 일국 양제를 하겠다. 이것은 무산됐다고 봐야겠네요. 이것이 그 매우 민감하고 파급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홍콩 민주화 세력이라든가 반중 세력의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자유가 제약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 중국의 입장에서는 홍콩은 이미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중국의 영토입니다. 예. 그런데 이 중국의 영토에 일국양제로 어느 정도의 자치를 50년 동안 보장해 주었는데 자치의 수준을 넘어서 분리, 독립, 분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토를 1cm란 또 양보한다면 중국 국내의 역풍이 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강경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근데 어쨌든 국제사회에서는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홍콩, 국제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서구적인 세력이 강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강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 민주화라는, 홍콩 민주화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도 자신의 영토를 1mm라도 양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그 국가의 국민들이 그 정권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예. 중국의 입장에서는 홍콩이 중국의 땅인데 홍콩을 분열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지는데 가만히 있을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 홍콩 통과된 홍콩 보안법을 보면 소위 말하는 민주진영 인사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될 경우 미국하고의 갈등, 국제사회의 갈등이 커지지 않겠어요? 네,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의 입장이 정말 팽배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중국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럼으로써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홍콩 사람들입니다. 홍콩 사람들은 계속해서 혼돈과 불안 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 그래서 홍콩, 많은 홍콩 사람들이 뭐 대만이나 뭐 싱가포르 이쪽으로 뭐 이민 생각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던데 현지 분위기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작년서부터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중국이 강경 진압을 하면서부터 대만이라든가 홍콩, 싱가포르라든가 호주 등지로 이민을 떠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이민 행렬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가려면 가라. 어쨌든 중국, 홍콩은 확실히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자치권은 보장하겠지만 분리 독립을 하려는 것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 그런 세력이 동조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민 갈 테면 가라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강경하게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한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안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이 즉 영토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에도 어떻게 아랑곳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진핑 주석의 공산당 정권은 중국 국내에서 엄청난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1mm의 또 영토와 관련된 것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초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특별 대우라고 하는 게 관세나 투자,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특별 지위를 보장해 왔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는 건데 이게 특별 대우를 박탈하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국제사회로부터의 특별 지위가 박탈되면은 홍콩의 경제가 그만큼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중국은 또 생각하는 것이 홍콩에게 그만큼 당근과 채찍 전략을 쓰는 것이죠. 예. 채찍, 강경한 자세뿐만 아니라 당근을 듬뿍 주려고 하는 것이죠. 홍콩이 이와 같이 분리 독립 세력에 의해서 경제가 나빠지는데 우리 본토인 중국에서는 홍콩에게다 막
막대한 경제 자금을 집중하게 집중 투하함으로써 홍콩 경제가 이전보다 더 잘 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경제적인 선물 공세를 이미부터 기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기 지난번 홍콩이 민주화 시위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습니다. 그건 뭐 중국 정부의 어떤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될까요? 네, 제 생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배하게 그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또 우리는 뭐 민주화운동이라든가 5.18 등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홍콩 민주화 세력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또 하나 중국의 입장도 자신들의 영토를 지킨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흔히 이럴 때 말하는 것처럼 양측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명박하게 한쪽의 입장을 드는 것보다는 예. 도리뭉실한 그런 입장 표명을 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미국이 껴서 지금 미국이 G7에서 G10이나 G11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은 중국 견제용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미국은 우리에게 손을 내민 건데 같이 견제해달라. 그렇다고 또 중국 견제에 함께 나서기도 뭐하고 우리가 참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미국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또 우리는 중국의 입장도 이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중견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국제협력이라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해나간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양측이 대화, 양측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라는 식으로 그래도 결연하게 우리의 입장을 견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휩쓸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홍콩 민주화 세력의 입장이 충분히 수긍이 됩니다만 사실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는 중국이라는 요소를 또 간과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중국도 국토를 수호한다는 그런 상당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미국이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어떤 한쪽의 입장에 그 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법안 통과 직후에 중화권 온라인 사이트에서 반중시위 앞장서온 인사 54명의 이름이 담긴 블랙리스트가 돌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조슈아 웡이 아마 1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소문에 불과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중국도 뭐 이것이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바로 특별한 문제가 발발하지 않는 한 전격적으로 체포한다라든가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너무 그 팩트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문제에 좌우되지 말고 예. 상황을 관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일단 홍콩 시민들은 이 법에 대해서 반대가 더 많을 텐데 중국 본토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 자신들의 국토를 수호하려고 자신들의 정부가 결연하게 국제사회와 대립을 하더라도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니 뭐 정부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예. 그 인도하고 국경 분쟁도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중국이.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부분 어떻습니까? 국경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나라도 아무리 예. 조그만 나라라도 1mm라도 국경을 뭐 영토를 양보한다라고 하면 정말 국내에 반발이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도하고 국경도 중국도 아직 국경이 획정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중국은 인도뿐만 아니라 14개 국가 영토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하고도 그렇고 심지어는 북한하고도 영토를 확실히 획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뿐이지 언제든지 영토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만큼 큰 영토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갖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골치 아픈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예, 그 한한령이 공식적으로 해제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들리던데 그 중국 내에서도 한한령에 대한 이야기가 여론이 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한령은 그 중국 당국은 처음부터 한한령은 공식적으로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예, 예. 사실적으로 있었다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중국은 제가 중국 당국자들하고도 빈번히 이 문제에서 논의를 하는데요. 어차피 중국이 사드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국이
취하는 이익은 없습니다. 한국하고 사이 나빠지고 한국 민심이 더 나빠지고 중국이 한국하고의 기업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안 좋고 다만 한국과 서로 그것이 잘 일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서 여태까지 한한령이 유지되는 모습인데 중국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한한령을 해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한국의 반응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더 해제할 것이고 한국에서 예.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한한령을 해제하면서 궁극적으로 완전히 해제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때 큰 선물 형식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상동대 우수근 교수였습니다. 2부 기자 언박싱에서 이야기한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는요.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의 2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위 홈페이지 참조해주시고요. 저는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최전선에서 싸워온 간호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서 공공의료와 부족한 간호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 청와대 앞에서 직접 1인 시위에 나선 간호사 한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년차 간호사이자 현재 육아 휴직 중이신 서울대병원 우지영 간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다고요? 네. 오늘 장맛비도 오는데 예. 1인 시위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간호사분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 하십니까? 네. 어제부터 1인 시위 시작했습니다. 1인 시위 하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그간 간호사들이 이제 열악한 근로 환경 그리고 인력 부족에 대해서 꾸준한 문제 제기는 있어 왔습니다. 이 문제들은 환자들의 건강,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좀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해서 간호사들에 대한 정책이 정말 이제 바뀌지 않으면 정말 비상사태가 온다라는 위기감이 너무 커졌고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제는 청와대로 가자라는 예.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인력인데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노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와이프가 간호사 출신이어서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열악한 근로 환경 3교대 근무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그 환자분들이 몸이 또 마음이 많이 아프시니까 스트레스를 간호사한테 많이 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 급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이직이 잦고 뭐 이런 거죠. 예. 그 중에 핵심적으로 인력 부족을 들으셨는데 얼마나 많이 부족한 거예요? 일단은 뭐 제가 일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이 정말 국가중앙병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이 병원에서도 준중환자실 즉 중환자 같은 환자분들을 보시는 간호사들이 인력이 적어서 한 간호사가 그 중환자 간호사실을 중환자실을 환자분들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 뭐 체위 변경이나 이런 무거운 환자분들의 몸을 직접 움직이는 일들을 정말 이제 허리가 나가는 일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혼자서 해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명이 육아휴직으로 빠지면 그 자리를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신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저가 일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도 결혼을 한다고 이제 청첩장을 주면 그때부터 좀 눈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싫어하지요. 네. 누군가 빠지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제 결혼한 신혼인 선생님들이 아프다 하면 혹시 이러면서 이제 뭐 임신이냐 뭐 이제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서 좀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예. 예. 게다가 3교대 근무하다 보면 밤낮이 바뀌어서 또 근무할 때도 있고 말이죠. 네. 예. 인력 충원이 근데 어떻게 병원 차원에서 안 되는 겁니까? 일단은 병원에서는 인력이 어쨌든 인건비다 보니까 인력 충원을 좀 많이 꺼리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충원을 강제할 제도조차도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야간 근무할 때 힘든 점은 어떤 것입니까?
밤에는 저희가 일을 할 때 긴장한 상태에서 밤에 이제 잠도 못 자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병원은 또 밤이라는 이유로 근무하는 간호사 수를 더 줄여버립니다. 낮에 예. 비해서. 그래서 더 많은 환자들을 보게 되고 또 주간에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밤에 꼭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넘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당직 근무랑 전혀 다르게 어쩌면 낮보다도 더 바쁘게 밤에 일을 해야 돼서 저도 뭐 밤에 식사를 제대로 속 편하게 해본 적도 없고 사실 뭐 속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날 운이 매우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네. 예. 그러면 그 인력을 좀 늘려달라는 것은 병원 자체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좀 나서달라 이 말씀이네요. 네. 저도 이제 제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뭐 병원장님, 간호본부장님 찾아뵈면서 정말 간호사 인력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간호 등급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몇 명으로 예. 보는 거에 따라서 등급을 나뉘고 거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있지만 이 제도가 좀 많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이 너무 낮아서 사실 이걸 1등급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1등급이라고 좀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지금 간호대학교에서 배출된 인력은 충분합니까? 아니면 그 자체도 얼마 안 됩니까?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분들은 2018년 조사에 의하면은 한 50%, 50.2% 정도밖에 안 되고 자격증은 갖고 있지만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고 또 네. 박봉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렇네요. 당장 저희 아내도 집에 있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근데 요즘 남자 간호사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게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남자 간호사분들은 그래도 조금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있던데 실제로 어때요? 많이 남자 간호사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청와대 1인실 할 때 저희 1번으로 하신 분도 제주도에 계신 남자 간호사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이제 간호사로 많이 오시는 게 정말 환영할 일이고 좋은 일인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체력적인 부분은 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힘들다 보니. 그리고 뭐 간호사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간호사들이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기도 합니다. 지방은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월급도 더 적고 서울보다. 맞습니다. 예, 지방 사정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번에 대구에서 이제 코로나19 사태 집단 발병이 생겼을 때도 대구 간호사들이 부족해서 결국은 외지 타지 간호사들이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대구는 광역시고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서 대구가 아닌 더 작은 지방 같은 경우는 더 어렵죠. 그래서 뭐 강원도에 계신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간호사가 없어서 병동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뭐 의료보험이나 병원비는 다르지 않을 텐데 왜 월급은 이렇게 서울과 지방이 차이 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간호 인력이 확충된다면 지금보다 몇 퍼센트 정도 더 확충된다고 보세요?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 이게 이제 특히 지금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예. 최근에 대구에서 이에 관련된 좀 토론회가 있어서 거기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중환자실은 3배는 더 늘어나야 한다. 네, 일반 병동은 1.5배 정도. 그럼 몇십 퍼센트 증원해서는 해결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대한중환자의학회라고 해서 거기 네. 의사인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 김재영 교수님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기존보다 5배가 넘는 간호사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좀 이게 빨리 시작이 돼야죠. 인력 증원이요. 간호조무사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을 이렇게 조금 많이 채용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문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 즉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건데요. 그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예. 일반 간호사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곳에서도 최소 1년의 교육 과정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시위에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적용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셨다는데 이건 뭡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 2015년이죠. 메르스 사태 때 해서
아, 보호자분들이 계시는 게 감염적으로도 좋지가 않다. 그리고 간병비 부담도 많다 해서 이제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하는 걸 정부에서 만들었고요. 그 제도 이름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니다. 예. 즉 보호자분들이 아닌 전문적인 간호사, 간호인력으로 환자분들을 돌보는 제도인 거고요. 이런 제도로 있으면은 확실히 병원 내에서 뭐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에 대한 위험이 많이 줄어드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해야 된다? 그렇죠. 예. 네. 저 많은 간호사분들이 우리 현장에서 희생하고 계시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대구 지역 간호사들에게 위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문제가 됐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당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좀 허탈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급하게 일을 시킬 때는 뭐 영웅이다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지금 와서는 이제 대구 지역에 계신 간호사분들에게 위험 수당을 지급할 보니까 예산조차도 지금 배정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대구 지역에 그렇게 코로나 집단 감염이 생길진 대구 지역 간호사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정말 헌신을 해서 일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약속된 것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뭐 정부 그리고 국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전국의 많은 간호사들이 실망감을 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시 돌리면 지금 뭐 간호대학교에 있을 때는 사람의 수는 적지 않다. 네.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도 많다. 네. 다만 그분들이 다 일을 안 하니까 문제가 네. 되겠는데 그러면 간호 인력을 확충하게 되면 3교대도 안 해도 될 테고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예,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급여는 지금처럼 줘도 상관없다. 그 시간만 일 시간을 조금 줄이게 되면 대부분의 간호사분들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서울의 메이저 병원들이 이제 제일 급여가 높다고 하는데요. 예. 여기서 일하는 간호사들 다 하나같이 아, 나 이제 돈 더 줄여도 된다. 오히려 돈 더 줄여도 된다. 예.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네. 예. 그래요. 서울에 있는 메이저 병원도 그렇게 많이 줄은 것 같지는 않던데.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지방이 열악하다 보니 예. 서울에 있는 간호사들도 뭐. 이 돈 받고 이렇게 일하고 싶진 않다. 좀 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서로 간에 많이 하니까. 네. 네. 근데 제가 아까 그 저희 아내가 간호사 출신이어서 네. 많은 얘기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 그 월급 얘기도 아까 그 소위 말하는 메이저 있었기 때문에 얼마에 받는지 알아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 태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문화는 간호사들 스스로가 자정작용해서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뭐 악한 사람들이 간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상황이 간호사들을 좀 태우게 서로를 괴롭히게 만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근로조건이.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임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고 네. 한 명 빠지면서 막 눈치 보고 이렇게 네. 되니까. 그래서 더더욱 그런 문화가 발달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2018년에 아산병원에 간호사분이 한 분은 이제 괴롭힘으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이후로 간호사들 내부에서는 정말 이것을 그 전까지는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뭔가 문제 있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로는 괴롭히는 건 그래도 인간 대 인간의 도리로서 그 정도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룰에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괴롭히지 않을 수 있는 또 괴롭힘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다들 어렵고 힘들잖아요. 네. 어렵고 힘든데 왜 그런 뭐 따돌림, 괴롭힘 이런 게 생겼을까? 제 생각에는 이게 네. 교대 근무 제도랑 또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앞에 간호사가 이제 일을 뭔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 그 뒤에 간호사가 일을 좀 떠맡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앞에 사람까지 다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서로 간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임계 시간에 특히나 이제 좀 괴롭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인력이 확충되면 4교대 이런 얘기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뭐 교대 방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그 임계가 문제다 하니까 예. 임계를 줄이자 하면서 뭐 2교대, 즉 교대 수를 더 줄이자라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는 어떤 제도든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가 줄어야 이런 서로 간의 어떤 업무에 있어서도 배려를 할 수 있고 또 환자 안전을 더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예, 예, 있습니다. 예. 혹시 오늘
그 1인 시위 할 때 청와대 관계자분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어떤 얘기를 해준다든가? 일단은 어제 좀 시작을 하면서 저희한테 어떤 자료인지 많이 물어보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많이 물어보셨는지 오늘은 뭐 더 묻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켜만 보고 있어서 아 진짜 이게 시급하고 정말 긴급한 사태인데 인력 부족이 다른 좀 정치적인 일, 뭐 정치인의 단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실제적으로 환자의 안전에 대한 이런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이번 주를 5일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내용에 대해 다시 정리를 해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호사를 대표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간호사들이 어떤 영웅 그리고 뭐 영웅이라는 칭호는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는 할 일을 하고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을 믿고 환자분들도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환자분들의 안전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인력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우지영 간호사였습니다. 3부 수도 마치고요. 4부 박변과 김판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이트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징역 4년형 나왔죠? 네. 네. 오늘 징역 4년은 나왔고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하고 그 WFM이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무자본 M&A를 해서 배임 횡령까지 한 부분 크게 두 파트가 있었는데 정경심 교수와 공모한 부분은 대부분 무죄가 나왔고 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들 그런 덩어리들은 지금 거의 다 유죄로 나오고 그렇게 지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예, 어쨌든 법원은 조범동의 횡령 혐의를 인정했고요. 그렇죠. 다만 그 관심거리가 조범동 개인의 범죄도 범죄입니다만 이 조국 일가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 이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조범동이 89억 원이죠. 횡령했던 부분은 뭐 피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예. 이게 과연 권력형 범죄였나 또 한편으로는 이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 예. 그 조국 일가가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었냐 이 부분인데요. 증거인멸 부분을 빼고는 다 관련 부분은 무죄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이 다 무산이 된 건데 허구가 돼버렸어요. 일단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투자했다고 하는 10억 원을 투자가 아니고 빌려준 거 대여금이고요. 이자 받았다라고 법원이 판단했고 그리고 코링크 최고의사 결정권자 실질적으로 정경심이 아니었느냐가 검찰 생각이었는데 조범동하고 이 씨 둘이 이봉직 이창권이었다라고 예. 했던 거고 또 횡령 공범이 아니다. 음흠. 권력형 범죄 아니다. 인정한 거는 증거인멸만 인정했기 때문에 예. 검찰이 주장했던 게 다 이게 무효가 됐어요.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 재판도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다. 거의 가능성으로 봐야 되겠지만 예. 뭐 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그 같이 판단을 한다 그러면 정경심 부분 특히 지금 코링크 관련된 부분은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증거 인멸 부분도 재판부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모를 인정을 하되 피고인의 범죄 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여부를 일부 판단했지만 이는 기속력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서를 붙였네요. 그래서 네. 증거인멸 부분도 무죄일 가능성이 있고요. 상급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처음에 기소했던 게 조금 무리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조금 무리가 네. 아니고요. 많이 무리였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 네. 우리 익성이나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뭐 정확하게 익성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대부분 법원에서 그 변호인 측 주장을 좀 인정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 같은 재판부입니까? 다른 재판부이긴 한데요. 예. 달리 판단하기 어려워요. 같은 신급이기도 하고 예. 같은 뭐 법원 중앙법원이기 때문에 예. 달리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일 정경희 재판에 무죄가 나고 조국 재판도 만일 무죄가 나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 검찰이 그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수사하고 언론이 그걸 받아쓰고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볼 필요가 있겠네요. 세 가지였죠. 정경심 교수는요. 표창장하고 사모펀드하고 증거인멸 부분이었거든요. 표창장도 우리 계속 언급했다시피 이중기소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모펀드는 이것 때문에 무죄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증거인멸 정도가 남을 수가 있고요. 그것도 만약 무죄가 된다 그러면 정말 태산 뭐라 그러죠? 태산명동 서일필. 뭐. 그런 격이 네. 돼버리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검언유착 사건도 이야기해보죠.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유, 이 제도 자체 두 개 다 예외적 아니겠습니까? 예. 수사심의위원회도 사실은 뭐 옛날 그 법무부 차관했던 분 그 성범죄하고 그다음에 제주지검장님 성범죄 그런 사건들 주로 심의 불기소하는 데 활용이 됐던 거. 김학의 김수창이요? 네.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안태근 그렇죠. 네, 검사장이었나요? 그런 그 고위 검사들이었고 전문수사 자문단도 결국 그 뭐죠? 그 강원랜드 그렇죠. 채용비리 관련해가지고 그 담당 수사검사한테 대검 간부가 전화를 해서 말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였느냐 아니었느냐 뭐 그거 가지고 이 활용이 됐던 제도들인데 전부 다 고위 검사들의 어떤 면피에 좀 많이 활용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 거의 기소 의견이 거의 아까 그 안태근 씨 말고는 별로 다, 없었던 예, 예 그런 제도였는데 그렇게 예외적으로 드문드문 활용하던 제도니까 이게 두 개가 동시에 구성이 위원회가 소집되고 구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예. 없었죠. 네. 특히 지금 수사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동재 기자가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검찰총장이 받아줬다. 피의자가 요청한 것을.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 많은데.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은 조금 그렇죠. 안 좋은 소리 나왔어요. 비공개 규정입니다. 비공개 예규고 저희는 저는 변호사인데 처음 알았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저 전문수사자문단이 있는지. 그래서 이 예규상으로 봤을 때는 수사팀에서 요청하는 건데 예. 피해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좀 상정하지 못했던 경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검찰총장이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수사자문단이 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때 처음 도입된 그렇죠. 건데 예. 그때 도입하면서 수사팀과 지부, 검찰 지부 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의견이 때, 충돌될 때. 그 이견을 해소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피의자가 요청했다고 검찰총장이 받아줬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는 건데 특히 이 사건 수사 중인 이제 형사 1부입니다. 중앙지검. 예. 중앙지검에서는 중단하라. 그렇죠. 그리고 예. 차라리 특임검사를 내려보내달라. 이건 검찰총장이 반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중앙 지금 형사 1부에서 맡았을 때 윤 총장이 나한테 보고하지 마라. 지휘 안 한다. 라고 해놓고서는 사실은 본인이 임명한 또 자문단에 속하는 위원들을 이용해서 사실상 수사 지휘를 다시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지금 수사팀에서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고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이건 수사자문단이 아니고 수사심의위원회인데 네. 우리가 계속 불기소 의견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불기소 의견이 나왔어요. 10대 3으로 뭐 완전히 크게 차이가 났어요. 예,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네. 이게 검찰이 11개월이나 들여다봤던 사건인데 10시간 만에 그렇죠. 기소하면 안 된다 그랬단 네.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 생각 드는데 문제는 네. 수사심의위원들이 편향된 사람으로 구성된 거 아니냐. 그동안 계속 삼성을 이렇게 사후 처리 안 된다고 칼럼 썼던 사람들도 들어가고 뭐 이랬단 말이죠. 몇몇이 지금 이름이 공개가 됐는데 상당히 편향적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뭐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또 삼성과 관계가 있던 사람이 배치가 됐던 것들 봤을 때 또 이 정도 심각하고 몇 달이죠? 17개월 몇 년간 조사를 했던 거잖아요. 예. 이걸 10시간 안에 이걸 브리핑을 보고 이해를 한다. 게다가 그것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사실은. 증거인멸권에서는 법적으로 처벌받은 처벌 사람까지 처벌받았어요. 일부 사장단하고 예. 이전실 사람들은. 예. 거기다가
영장 담당 판사는 기초 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구속까지는 할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영 다른 사람 15명이 와가지고 이거 아니다고 예. 수사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한 사람들이 사업 처리를 받았는데 이 증거 인멸은 왜 했느냐. 회계 부정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그거 숨기려고 증거 인멸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회계 부정도 있다고 그러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기소를 하지 않았다. 예. 기소를 하면 안 된다고 네. 이 수사심문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 갸우뚱합니다만 자 이제는 검찰의 결정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검찰은 이거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검찰이 불기소를 해버리면 영장 청구한 것도 말이 안 돼버리고요. 예. 그럼 그 전에 영장 왜 청구했냐 이렇게 되겠죠. 권고적 효력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관례상 다 받아들였잖아요. 몇 건 다 받아들였어요. 여기까지 예. 했던 거. 그래서 지금 검찰에도 굉장히 난감하는 게 받아들여도 논란이고 네. 안 받아들여도 논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증거인멸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걸 기소하는 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 권고적 의견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불기소화 한다. 구속영장 청구했던 사건을 불기소한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참 변호사로서 참 저는 좀 자괴감 좀 들어요. 최근에 이런 제도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저가 의뢰했던 사람들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도 없었고요. 예, 안 받아들이겠죠. 속절없이 다 기소되고 속절없이 구속되고 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상한 제도들 뭐 변호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제도를 할 수 있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빠져나가기 누가 봐도 지금 기소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과연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근원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예. 고 노회찬 의원이 만인한테만 평등하다. 네. 진짜 다른 만인한테만. 딱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 딱 평등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요즘에 강한 워딩으로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내 말을 잘라먹었다. 그렇죠. 이렇게 왜 지시대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그 너무 상스러운 발언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투 또 말 본세로 이제 추집 담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사람들은 이 검찰의 수사 독립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은 좀 말은 저는 사실 강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검찰총장의 힘은 뭐냐면 압수수색 7, 80분대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말로 필요 없이 행동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거든요. 이 추미애 장관 했던 말이 저는 뭐 강한지 안 강한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관계가 언론에 제대로 좀 알려줘야 됩니다. 지휘 상명하복 관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지휘할 수는 없지만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계속 어기고 있으니까 특히 한명숙 사건 재조사 그 건 관련해서 이 지금 인권과 보냈다가 자꾸 거짓말하고 죄송합니다. 불복하는 양상으로 해서 보인 거거든요. 대검 인권과에서 지휘하도록 감찰부에서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 그렇게 계속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면 잘합니다 합니까? 저는 그런 행동이 발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발언을 한 거. 그 발언이 저는 세다고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언론에서는 엄청 이게 부각이 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신천지 사태 때도 똑같았죠.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고 뭐 수사를 해라 했는데 네, 안 했죠. 안 했거든요. 예. 계속 쌓여와서 아마 그러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 채널A 사건 일단 수사를 맡았던 중앙지검에서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이동 예. 예. 지금 검찰총장이 그걸 스톱시킨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구속은 또 지휘 라인이 있어야 되고 또 전문 수사 자문단하고 또 수사 심의하고 다 지금 또 이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부에서 직접 또 감찰하기로 또 했거든요. 예. 세 군데서 지금 이걸 갖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세 군데 다 이해관계가 달라요. 한쪽은 봐주려는 어떤 뉘앙스가 있고 한쪽은 공격하려는 뉘앙스. 이거는 봐준다는 표현은 제가 친분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민우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뭐 진행되는 걸 봐서는 수사팀 의지가 강하고 예, 그 소집 그렇죠. 수사 자문단 소집 중단하라 요청까지 했다면 수사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까. 아무리 총장이라고 해도 우리가 총장한테
검찰총장을 존중해주고 검찰의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싶은 거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지 독립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는데 내부 그것도 고위 검사장으로서 내부자인데도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거를 내 측근이니까 하지 말라라고 해서 무리한 행정을 계속하는 것, 무리한 검찰 행정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 관점에서는 관철되기 어렵지 않을까. 시기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당시 직후에 이 기자가 해고가 됐어요. 채널A에서. 예. 네. 그리고 이제 증거물 자체를 구속이나 또 압수수색, 한동훈 검사 압수수색 할 수 있는 자료로 수사팀은 봤고요. 예. 다만 대검에서는 이건 강요미수 아니다라고 또 달리 판단했는데 두 군데서나 이렇게 해고하면서 수사가 가능성을 봤다면 아마 듣기는 다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박주민에서 말은 네. 채널A에서 이동재 기자를 해고를 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증거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자체 조사에서 뭔가 나왔기 때문에 것이다. 그렇게 했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사팀도 그렇고 예. 두 군데에서 그만큼 봤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증거라는 게 백모 기자가 하고 있던 그 예. 녹취 파일이 상당히 큰 어떤 공갈 강요했던 예. 흔적이 아니었나 예.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수사팀에서 중앙지검이죠. 그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를 내보내달라라고 네. 건의를 했는데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만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검사장 그러니까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특임검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것도 검찰총장이 지명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하겠죠. 예. 쉽지 않죠. 지켜봅시다. 예. 예. 다른 이야기 넘어가죠.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 많은 분들의 분노를 자아낸 사건이죠. 네. 그런데 검찰이 이 40대 여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네. 지금 그 그냥 단순히 가방에 가두기만 한 게 아니라 아, 이게 뭐 가방에 갇혀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여러 차례 울면서 외쳤는데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기로 바람을 불어넣었고요. 아이가 들어있는데 가방이 올라가서 여러 차례 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학대하는 행위를 넘어서 아이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형량 차이는 사형이 있냐 없냐. 살인죄는 사형이 있고요.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하고 5년 이상입니다. 그건 예. 똑같은데 사형을 법정으로 할 수 있냐. 그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9살 아이면 크지도 않은데 네. 그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놓고 성인이 위에서 뛰었다. 그렇죠. 저는 미필적 고의가 이거는 학정적 고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참 있을 죽어도 된다. 예. 뭐 죽어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의혹을 했으면 학정적 고의고 이거는 처음부터 그런 내용이 없을 때는 학대하다가 결과론적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봤는데 처음부터 죽이를 의도로 했다라고 다시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이 내용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러면. 예, 그 경찰 조사에서는 여기까지 내용이 안 나왔던 것 같고 검찰 조사에서 다시 이 내용이 나와가지고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계속해서 지금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또 훈육한다면서 두 아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옷을 벗겨 방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훈육을 한다면서 엄마가 그날 좀 말썽을 많이 부렸나 보죠. 좀 두 아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옷을 벗기고 그냥 혼자 내려온 겁니다. 아, 예, 그 자정쯤에 그렇게 했고요. 1시 40분쯤에 이 아이들 둘이서 나체로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것을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애들은 신도 안 신다 보니까 발에 피가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얘기긴 한데 저희도 어릴 때 저희 어릴 때 많이 그랬죠. 팬티는 입혀 보냅니다. 예. 밖에 나가라고 하면 이제 나갔다가 근데 그때는 좀 그런 감념이 조금 적었긴 한데 아니, 그때도 그렇지 지금도 그렇고 학대입니다. 이거는 예.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예. 훈육이라는 거는 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예. 이렇게 옷을 벗겨놓고 아니면 먹을 걸 안 준다든지 아니 이게 지금 학대행위라고 봐야 되니까 8세 9세인데 8살 9살짜리 아이를 그 자정이 넘는 깜깜한 밤에 산에다 두고 오면 그 당연히 학대죠. 얼마나 학대죠. 무섭겠어요. 학대죠. 아이가 새벽 1시 40분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뭐 하여튼
저 때는 뭐 제가 뭐 그걸 했다가 제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는 반스 입고, 팬티 입고 많이 나가긴 아니, 했습니다. 뭐 저때 뭐 40년 전이니까요. 네, 뭐. 지금은 네. 그때 기준으로 40대거든요. 여성이 이래서는 안 되죠. 자기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죠. 8살, 9살이면 초등학교 학생 나이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나이죠. 정신적인 고통도 심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아이들과 엄마는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분리돼 경찰 조사 이후에 격리가 돼서 아동보호시설에서 아이들은 지내고 있고요. 어머니는 경찰 조사 받고 지금 집으로 간 것 같습니다. 학대 행위를 이 정도 했으면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은 아마 그 부분을 추가로 들여다볼 것 같아요.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처음에 새벽에 이렇게 이 나체 상태로 아이들을 보내긴 쉽지 않거든요. 예. 뭐 다른 어떤 또 학대 행위를 했지 않을까. 이건 훈육이 아닙니다. 이거는 학대입니다. 예. 무조건 낮에 학대입니다. 이제 할머니 말을 안 들어서 밤에 엄마가 혼냈다고 하는 걸로 봐서 할머니 혼자 키우는데 이제 애들이 남자애들이 좀 짓궂은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개구진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혼내려고 했는 모양인데 아 진짜 엄마도 뭐 혼자 키우려니까 힘들긴 하셨겠지만은 훈육에 대해서 좀 좀 본인 스스로도 엄마로서 좀 배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지난번 9살 아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한번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갔고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이한테 어떻게 엄마랑 계속 살래? 아니면 뭐 보호시설 갈래? 했더니 엄마랑 계속 살고 싶다 그래서 다시 보내서 사건이 문제예요. 벌어졌잖아요. 아동하고 부모하고 분리하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 그 최종 기한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몇 년, 지금 제가 3년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 보면 아이의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이런 학대행위나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무조건 분리시켜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사실 좀 봐야 될 좀 상황이 아닌가. 너무나 반복되고 대부분 부모에 의해서 학대행위가 일어나거든요. 뭐 왜 딴 사람이 길 가던 제3자가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하고 분리할 수 있는 그리고 네. 어떻게 복귀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다시 좀 손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경우도 만일 아이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 하면 집에. 돌아옵니다. 네. 그러면 참 또 나체 상태로도 가야 되죠. 네, 원가족 네. 보호 원칙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그 아동 보호 전문가들의 요새 뭐 좀 공통된 의견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이렇게 쥐어받고 싶을 때가 딱 한 번 저는 예. 근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저희 아, 그래요? 쥐어박았다기보다는 꿀밤 예. 비슷하게 예.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통제가 안 돼서 큰 아이를 근데 지금 중3인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뭐 저는 손찍어 박아 그러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 어때요? 그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건 좀 전문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저도 그 부분은 뭐 자신은 없습니다만 뭐 적어도 자기애라면은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요 엄마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계모 같은 경우에 좀 대부분 아빠가 멀리 가 있는 날이 많다던가 또 아니면 할머니 낮에는 할머니가 보고 엄마는 낮에 일을 갔다가 저녁에만 보고 이런 상황들이 참 이렇게 사는 게 힘들다던가 뭐 혼자 있으면서 뭐 혼자 입만으로 붙인다던가 이런 사정이 있었던 사람들 같고요. 그러니까 보통 네. 보니까 자신이 받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풀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부모지만 예. 그랬잖아요. 솔직히 우리 부모들끼리 예. 알잖아요. 예. 정말 진짜 진심 사랑으로 그랬으면 근데 폭행은 체벌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훈육이라 할 수 없다. 네, 훈육이 예. 아닙니다. 예. 훈육은 그렇게 괴롭히거나 학대행위를 했을 때 훈육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 30초 남았는데 네. 짧게 하나만 더 합시다. KBS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던 개그맨이죠. 네. 구속 송치가 됐는데 그 여타 사건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에서 구속 송치되는 경우 잘 없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거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니까 경찰에서 그렇죠. 거기서 증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증거가 나왔을 거로 추정이 되고 언제부터 그렇게 촬영 몰래 촬영하는 거를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근데 전과가 없고 이러니까 구속 수사 계속 안 했던 거고 예. 이번에는 상당히 또 여론에 나오기도 했고 비중이 크다 보니까 구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경찰에서는 수사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예. 피해자가 다 알려졌는데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걸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피해자들이 지금 엄청 상당, 많다는 거죠. 네, 있지 않을까라는 예. 추측이 되는 부분이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그것도 경감, 그러니까 형 감형의 요소로 작용합니까?
뭐 원칙적으로는 지금 해주는 걸로 하는데 피해자들이 용서를 해줬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 해주지 말자는 의견들이 되시다 보니까 이런 건 같은 경우 앞으로는 법원에서도 좀 반영을 안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김윤희 변호사가 판사일 때는 봐줬습니까? 저희 때는 뭐 합의해오면 다, 다 봐주는 쪽으로. 그때랑 지금 좀, 좀, 네. 좀 다르죠. 네. 네. 법원 분위기도 좀 바뀌었고, 네. 사회적 네. 분위기도 바뀌었으니까. 그 합의되면 네. 다 봐주는 분위기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